홍대예요, 홍대. 군대 동생이랑 만났어. 수나치. 성우가 오늘 밤에 올려줄게. 성우는 좀 괜찮으신가요? 지금 밴드 붙여놨고 뭐라 그래야 되지? 괜찮아지겠죠? 분입니까? 문신에 혹하게 만든 분이 맞아요. 약탈 받으십시오. 그 문신 판다 보여줘. 판다. 어, 아파 보여. 아직 부었어. 아, 밥 먹으러 와요? 하는 거 있잖아요. 쫙 붙이는 거. 그거 잘라가지고 붙였어. 여자 소개. 내가 나중에 날씨가 나빴을 뿐이냐. 내일 비 오면 공연 못하는데. 비 오나 봐줄까? 아. 날씨 어떻게 봤지? 안 오네. 내일 안 와? 쨍쨍하네. 더울 텐데. 야, 한번 물어볼게. 아싸. 오랜만이야. 저 에어팟 정은이 뭐 하고 지내? 에어팟 케이스 있어? 케이스 지금 고장났어. 에어팟 케이스 그
이쁜 거 있잖아. 어. 그거 있어. 그럼 아가리 한 번. 아가리 폰인데. 아, 재밌어. 29개월이 뭐가 꼬지래기. 손바닥으로 안 짚고 손 등으로 이렇게 집었어요. 화장실이니까 인스타 라이브 하자. 금융하려고 영웅문하고 코인까지 걸어놨어. 영웅문인가? 주식. 너 주식해? 배우려고. 한 1년 정도 배우고. 배우고 해? 어, 공부하려고 해. They don't deliver sushi. What? 진영아 안녕. JYP. 제 favorite K-pop group? EXO? BTS? Who's with you, my friend? Military friend? Army friends? Army. 아, 내 거 데이터가 안 좋네. 깨졌다가 안 깨졌다. 여기 와이파이.
티셔츠 샀어요. 보여줄까요? 티셔츠 샀는데 좀 야해요. 야한 거 아니냐 이거? 야하진 않지. 아 근데 이거 야한 건가? 비치잖아. 아 맞네. 그치. 땀에 젖은 비치네. 그러니까 이게 목도 되게 넓고 비쳐요. 안에가 보이죠? 와 잘 보여. 어떡해. 왜 야해요? 이거 땀 묻으면 이제 땀 묻으면 이제 다 보이는 거. 검은색, 흰색 하나씩 샀어요. 아 근데 이것도 비치는 재질이긴 한데 덜 비친다. 스킨 하세요. 다 젖을 텐데. 아 진짜 날씨 더워서 다 젖어. 춤출 때 보여주세요. 진짜. 그거야 입고 한번 버스킹. 이거 입고 버스킹하면 거의 벗고 춘다고 보면 되죠. 내일 여기서 쳐? 그치 여기 뭐 일진이야. 근데 아 운동 내일, 그러니까 아직 얘기가 안 돼서 얘기해봐야 돼. 리더랑 얘기해봐야 되고 댄스 이제 파트장한테도 물어봐야 돼. 일주일 운동 쉬어야 돼. 일주일 동안은 하면 안 되죠.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제 운동 알려준 사람이 얘예요. 거의 그냥 딱 구워 먹으면은 진짜 퍽퍽한 살. 뭔지 알죠? 지방 하나도 없고 숨가고심 기특하. 가슴도 그렇지만 사실 등 운동 때문에 많이 하는 거죠. 동생분 좀 비춰줘. 왜 이렇게 피하는 거야? 안녕하세요. 근데 나랑 닮은 거 같다 너. 머리 길이가? 아니 내 얼굴이랑 닮은 거 같아.
16? 16. 용구 지인은 다 용구랑 비슷해. 진짜 내 지인 나랑 다 비슷하게 생겼어. 아 진짜?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한 거. 안녕하세요. 잘생겼어요. You look so handsome today. 원래 나 방송 켜놓고 멍 잘 때. 맞아? 어. 와, 이렇게 켜놨다고 봐. 뭐 먹을래 또? 뭐 먹자고? 뭐를 먹어? 돼지야? 프로틴 먹을래? 집 가서? 생각하기도 싫어. 아 근데 한번 조명 받아야 되긴 해. 인사하잖아. 인사 받아. 안녕하세요. 원래 이런 거 방송으로 해줘. 닉네임 다 읽어줘. 안녕하세요 현다님. 맨디훈님 안녕하세요. 프레시오스님 안녕하세요. 윤지 안녕. 공부 잘하고 있어? 무슨 색깔이 너무 없는데? 거의 죽어가네. 그래 뭐 좀 달라볼까? 여기서 내가 형 시킨 다음에 이제 나 매장 당하는 거야. 아니? 아까 그분. 아니 왜 매장 안 당하는 줄 알아? 네. 나도 내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. 아 뭔지 알지? 동생님 근데 직업이 뭐예요? 이 친구요? 타투요. 아야 무서워하지 마. 우리 분실할 수 있어. I don't understand. 아 근데 이렇게 팬분이 싫다고 하시는데 시켜줘야지. 이렇게 좀 심상하자가지고. The comment is in English. Okay, it's KSM. Let's talk about in English. 어리다. 아니 문신 내가 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 안 돼? 해야 되지. 목부터 시작하자. 너 목부터 해서 목부터 이렇게 시작하자. 그 칠린 호미처럼 여기다가 또 하고. 엄마가 그래 해 하면서 10만 원을 주는 거야. 그랬더니 고민이 되는 거야. 엄마가 그 얘기를 했거든. 너가 80대 돼도 후회 안 할 자신 있는 걸로 하라고. 후회 안 할 만한 게 없는 거야. 찾아보니까 없지. 무조건 후회하지. 어 그래서 그 돈은 내가 알아서 잘 쓰고 안 했지. 그래서 원래 하려고 했던 데가 팔등 뭐 이런 것보다 손등이랑 목에 먼저 하고 싶었어. 그러니까 사실 문신이 자기
우리 엄마도 그 이후로 하지 말라. 손등 빨리 빠져요. 야, 손등 진짜 빨리 빠져. 여기 있는 거 얘가 어떻게 해? 어? 그러니까 여기에 눈썹 문신 안 아파요. 그냥 칼로 드르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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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느낌만 나고. 근데 중요한 거는 일주일 동안 밖에 못 나가요. 짱구 눈썹 돼가지고 그 색깔이 일주일 후에 자동적으로 이제 탈피라 그래야 되나? 응, 약간 좀 또 탈피라 그러. 잘 어울리네. 손 이제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이거 이제 아물기 시작했어요. 어제 다쳤는데 소염진 통제 알아요 여러분들? 탁센이라고? 그거 먹으면서 좀 괜찮아지고 있어요. 진물도 안 나오고. 저 스토리에 친구 추가, 아, 스토리에 해놓은 친구, 팔로우 해주세요. 안녕, 송눈 안녕. 오늘 방송해요? 방송 지금 하고 있는데. 깨쳐. 뭐야? 뭔 소리 하는 거야? 이젠 다치지 마. 아프리카 방송이요. 어? 아니요, 내일이에요. 내일이에요. 사진 찍어서 올려야지. 아, 형 유튜브 봤어. 아, 내 거 볼 거 없어. 내 정준영 나오던데?
천사해. 안녕하세요. 비보라이브 장난으로 한번 켜봐야지. 안녕. 내일 누가 해요? 제가 해요.